안정과 변화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사업 확장은 멈추고 재물로는 직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설과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소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의 소띠 운세에는 하늘은 창고를 열고 재물을 축적할 갑진년이 되는데요. 사실 용과 소의 궁합은 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소띠는 긍정을 추구하는 반면에 용은 새로운 도전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달리 보면 소의 우유부단함을 용띠가 채워주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소띠는 다른 띠보다 더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든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멈춰야 하는 빨간불과 직진해야 하는 파란불이 번갈아 들어오지요. 자, 소띠의 갑진년, 직장운 사업운을 보면은요, 빨간불, 멈춰야 합니다. 소띠의 육체적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무량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수확도 없이 괜한 고생만 할 수 있는데요. 일을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료들과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아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사업가 분들은 본인의 판단만 믿지 말고 동료와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교류를 쌓아두는 게 갑진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건 대인관계운을 말씀드릴 때에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의 갑진년 운세 중에 아주 특별한 점은요, 운의 흐름이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띠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육체적인 생활 반경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정신적인 활동은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공부운이 파란불입니다. 일보다는 공부를 하기 좋다는 뜻이지요. 직장과 사업은 빨간불이라서 멈춰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활동은 파란불, 앞으로 직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직업군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요, 본래 하시는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영어나 중국어를 배운다든가 하는 것들이지요. 24년을 잘 다져두면 25년쯤에 빛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25년에도 오늘과 비슷하겠지요. 재물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인관계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인간관계도 빨간불. 반경이 좁아지는데요. 혼자서 근무하는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업가라면 직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없고 지금의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게 고작일 텐데요. 오히려 좋습니다. 갑진년에는 인간관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무리하게 모임에 나가고 비즈니스 범위를 넓혔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올해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십시오. 드디어 소띠의 갑진년 재물운입니다. 빨간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정답은 파란불. 재물을 불릴 수 있습니다. 24년은 소띠에게 자산을 축적할 중요한 한 해가 되는데요. 일단 돈에 대한 관심이 작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고 투잡을 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수입이 생기고 오롯이 저축할 수 있겠지요. 또 돈 욕심이 생겨서 부동산, 투자, 로또, 주식에 눈이 돌아가는데요. 소소한 재미를 얻을 수는 있지만 부업이나 투자성 수입보다는 본업에 집중했을 때에 없는 금전이 더 많습니다.
비유하자면요, 본업에 매진하면 500만 원 벌고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손을 대면 몸은 축나는데 돈은 뭐 40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하 정도 버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벌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에 지나치게 빠지는 이유는요,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욕을 내면 오히려 벌 수 있는 금전도 날리게 되니까요. 자제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운세는 애정운입니다. 애정운은 빨간불. 배우자나 연인이 자꾸만 못나 보이고 미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논쟁과 다툼이 자주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요. 빨간불이었던 애정운은 하반기에 가서 파란불로 바뀌게 됩니다. 상반기에 이기를 통해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또 소띠의 개운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상사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분들, 올해는 우리 딸이 결혼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대인관계운과 애정운을 높이는 방법이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소띠는 묘가 제살이니 청색 계열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밝은 기운이 들어와 나를 웃게 하고 내가 웃는 모습에 여러 사람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지거나 주식을 날려먹었을 때는 나를 보호하는 색상의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서가 장성이니 붉은색과 황금색이 보호색이겠지요. 요약하자면 사랑을 받고 싶을 때는 푸른색을 입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붉은색이나 황금색을 입으십시오. 참고로 흰색은 장성살입니다. 있던 운도 다 태워버려서 소멸해 버리니까 흰색은 멀리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2024년의 소띠의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